올해도 역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여행 다니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봄 여행으로 매화를 보러 많이 떠나시는데요. 숨겨진 매화 명소가 없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은 바로 고흥입니다. 고흥은 매화로 생각보다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매화뿐만 아니라 고흥의 여행지들까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고흥의 매화와 여행지를 찾아 떠나보시죠. Go! 첫 번째로는 매화로 유명한 고흥의 인학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야심차게 인학마을로 떠나왔지만 너무 제가 일찍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학마을의 매화를 아쉽게도 많이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인학마을은 정말 넓은 부지에 매화가 가득 심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날짜에는 매화가 아주 조금씩 이제 막 피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올해는 모든 꽃들의 개화가 2주 정도 늦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학마을은 매화마을에서도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현재 매화마을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여유롭게 매화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이 인학마을로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학마을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고흥의 다른 여행지들도 한번 찾아 나섰습니다. 두 번째는 고흥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천등산 봉수대로 떠났습니다. 천등산 봉수대는 고흥의 아름다운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 봉수대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해서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차량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1번 길은 굉장히 좁고 위험해서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두 번째 시놀이에서 올라가는 길은 좀 괜찮아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차선 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기에는 조금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15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천등산 봉수대를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천등산은 진달래가 아주 많이 피는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진달래가 피는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차량을 내려서 영상에 보이는 계단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아주 넓은 천등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곳에 전망대가 있는데 저는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올라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면 아름다운 고흥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 주변의 산세들이 굉장히 멋있어서 넓은 전경을 보는 맛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을 보는 즐거움까지 있어서 더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차량으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10분, 아니 단 5분만 올라가도 이런 절경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사람 없는 시간에 방문하시는 걸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등산 봉수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금탑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금탑사 또한 굉장히 조용하게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금탑사는 동백꽃과 또 앞에 펼쳐진 비자나무 숲이 유명한 곳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 고요해서 이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산세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금탑사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에서 요즘 가장 유명한 우주발사 전망대로 떠나봤습니다. 우주발사 전망대 또한 고흥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수려한 자연 경관 속에서 멋있게 서 있는 이 전망대가 조금 저는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언덕 위에 있는 전망대를 방문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간 날은 휴가 일이어서 안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 이 전망대 옆에는 남열 해수욕장이 있어서 전망대도 즐기고 해수욕장까지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매력이 있는 곳인데요. 이 해수욕장도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라서 정말 해변을 저 혼자서 즐기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니 에메랄드 빛의 바다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이었는데요. 조금 더 날이 따뜻해졌다면 훨씬 더 맑고 깨끗한 풍경을 볼 수 있고 또 바다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흥에 방문하신다면 이 두 가지 매력을 이곳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파령대교 부근을 찾아갔는데요. 여수와 고흥을 잇고 있는 파령대교는 정말 웅장한 느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고흥 쪽에서 파령대교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잠깐 차량을 주차하시고 바다를 함께 즐긴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부근에 카페도 하나 있어서 그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함께 즐긴다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역시 여행 다니기에 그렇게 편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안 알려져 있지만 좋은 장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흥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다녀와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고흥은 지금뿐만 아니라 4월, 5월이면 숨겨져 있는 벚꽃, 유채, 꽃피는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보시고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